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자신만의 기준, 두 번째가 예측하되 대응하라, 세 번째가 단기, 장기에 따른 공부를 혼동하지 마라. 요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막 말들 많아요. 또 이제 막 전쟁 학자, 교수, 막 애널들, 막뭐 이제 이슈거리가 생겼어요. 막 떠들고 이게 뭐 17년 되면 중동 전쟁으로 가니 뭐 5차 전쟁으로 가니 막 떠들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뉴스에 막 휘둘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서 투자 못 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5년간의 대세 상승이 나올 때도 14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본인이 예측할 때 주가가 급등하지 않아요.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또다 보고 나서 오케이 확실히 간다고 들어오면 뭐예요? 늦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 자산을 항상 좋은 자산에 파킹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야 돼, 기준들이. 안 그러면 계속 노이즈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자신만의 기준. 뭐, 예를 들면 환율, 뭐, 수출입 데이터.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 특히나 이런 게좀 민감하긴 하죠. 뭐, 매크로 지표.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 그다음에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코스피, PBR 등 이런 식의 본인들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준들을 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로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중이 80%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비중이 20%에서 예를 들어서 80%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 수익 내는 것까지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강의로 따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뉴스나 애널리스트, 막 유튜버들 막 나오는 레카 이 영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보세요. 재미로. 그냥 사회 돌아가는, 경제 돌아가는, 아유, 저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본인이 투자자로 변모를 하시려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이런 기준들은 어쨌든 팩트에 근거해서, 아니면 시장의 모든 심리와 변동 상황, 위기와 리스크들을 다 반응한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들. 그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난리죠, 전쟁 때문에. 그죠? 근데 어때요? 환율 지금 급등했나요? 유가 막 급등했나요? 그죠? 채권 막다 작살났나요? 아니죠. 아니죠. 환율은 어떻게 돼요? 유가장 비중 줄이고 나니까 귀신같이 안정되고 있죠.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국방 관련주도 첫날 반짝 반등하더만 오늘 어땠어요? 별로였죠. 그죠? 유가는요? 안정되고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예측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이걸 예측해서 맞추든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슈만 만들면 돼요. 왜?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서 불안하다고 자꾸 얘기하면 돼요. 이 불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불안밖에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다 보면 틀린 시계도, 고장난 시계도 1년에 두번 맞는다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계속 시장에서 팔리거든요. 잘 보세요, 한번. 위아래를 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시장에서. 그 시즌 왔을 때 계속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모 집, 아시죠? 고 집. 그분이 부동산 폭락을 한 10년 동안 주장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엔 맞았잖아요, 지금 또. 10년 만에. 근데 웃긴 건, 그때 집못산 사람들이 지금 다 그냥 알거지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쪽으로든 편향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아, 전세가 물량이 이만큼, 뭐, 거래가, 매매 거래 건수가 이 정도 됐을 때는, 아니면, 뭐,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몇 퍼센트 이상 올라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 투자하든요. 어떤 걸 투자하든. 특히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각종 데이터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런 걸 기준 삼아서 하세요. 기준 삼아서. 유가장은 뭘 합니까? 환율 갖고 하잖아, 환율. 해외 투자. 그죠?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진입 찬스를 뭘 봐요? PBR을 보잖아. 왜? 계속 떨어지는 걸 보다 보면 겁나서 못 들어가요. 근데 유가장은 이 PBR을 기준으로 겁이 나지만 어쨌든 기준도 여기서 1참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2참에서 3참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애벌어지니까. 그죠? 이런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첫 번째 자신만의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게 없으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결국 지금 벌었어도 그돈다 시장에 반납하고 마이너스 돼서 시장을 떠날 겁니다. 제가 단언해 드릴게요. 예언해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예언해 드립니다. 지금 돈 버신 분들, 뭐 2차 전지 9만인데 나 2차 전지로 돈 벌었는데, 아니요.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다 잃고 떠날 거예요, 아마. 제가 장담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내는 시장이 상위 1% 시장이에요. 상위 1% 시장.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거에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 도전하고 있는 건지 알고 까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 98%가 수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장기로 계좌 까보면,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번거 빼고요.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누적으로 보면 98%가 손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까불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들어온 시장이 어딘지를. 단 2%만 수익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뭐 전업 투자자, 전문 투자자, 뭐 파킹 해놓고 계좌 안 보시는 분들 빼면 1%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돈 벌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신만의 기준도 없다고요? 남이 말하는 걸 듣는다고요? 남이 말하는 건 늦어요. 그리고 그게 속임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번에 2차전지 보세요. 박수영 작가님이 막 공매도 관련해서 떠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차츰차츰 까보니까 어때요? 사실로 나오잖아요. 막이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단합해서 개인 하나 죽이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번 나오지도 않는 소스 퀴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막 150만 원까지 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공매도 사관 때문에 나오는 소스 퀴즈예요. 그죠? 이런 것들 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나오지 않아요. 왜? 대부분 개인들이 지니까요. 그죠? 지금 어때요? 구실점 어떤 매개점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명이 영차영차 해주니까. 근데 이분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또 틀리면 또막 욕하실 거거든요. 제발 이런 짓좀 하지 마세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그 박수혁 작가님이 얘기한 것 중에 테슬라에서 뭐 4680? 4680 이거 양산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2천만 셀. 2천만 셀 만들었습니다. 2천만 셀. 테슬라에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박수혁 작가님이 말하는 게다 맞진 않아요. 단 그분이 그쪽 업계에 있고 그쪽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잘 봐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2차 전지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장기로.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린 건데, 예전에 수익공님한테 계좌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안 파는 계좌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수익금으로 좀 사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2차 전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들고 가면서도 100% 믿진 않아요. 단, 제가 이분이 이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참고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믿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뉴스도 보는 거예요. 테슬라 4680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요. 아, 얘네들 별로 힘없다. 근데 지금 안 그래요. 벌써 2만 5천 대에서 연간 5만 대 정도 양산할 수 있는 4680을 이미 생산하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한 달에,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20%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산력이. 이거는 박수욱 작가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여차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 팔고 떠나요. 2차전지 끝났네? 그게 아니라 비중을 나중에 더 늘리지 않는 거죠. 많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 조금 안전 마진을 가지고 가볼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신만의 기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측하되 대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뭐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측은 해야 돼요. 어떤 투자자들, 특히나 단기 투자자들은 예측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대응이나 어떤 뭐 재무제표라든가 시황, 매크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어떤 대응하는 영역으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단기 투자자들은 예측해야 돼요. 예측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도 가끔 예측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장기 투자에 대해서. 단기 투자는 예측 영역이에요. 아니 예측 안 하고 어떻게 봐요? 재무제표 본다고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단 예측은 하되 뭐가 중요하냐?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그래 항상 주식 사기 전에 뭐 쓰라고? 시나리오 써라. 그죠? 수리공님한테 제가 맨날 자두량이 이거예요. 시나리오 쓰세요. 시나리오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맨날 자두량이 이겁니다. 시나리오 쓰라고. 그죠? 그래서 A라는 주식을 사기 전에 이거 어떻게 살 거고 그다음에 얼마에 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약간 시총이 얼마고. 가격으로 보지 마세요. 아, 이게 38,000원이 싸네. 아니요. 10만원은 비싸고 3만원은 싸대. 아니, 무슨 근거예요? 싸다 비싸다는 시총이나 PER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PER로. 그죠? 이 시총이나 PER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얘 단독으로 놓고 보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이 유사 업종과 비교해서 국내 유사 업종이 없어. 얘가 뭐 거의 뭐 유일무이. 그럼 해외 사례라도 찾아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PER을. 이게 싸다 비싸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싸다 비싸다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중기, 장기로 할때 비교하는 거라고요. 또. 단기는 뭘 봐야 돼? 수급하고 차트만 보면 되는 거야. 차트. 그죠? 맞잖아요. 저도 이제 왜냐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만 조금 보고 잘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5%부터 팔기 시작할 건데 재무제표는 뭐하러 봐요. 시부랄. 맞잖아요. 뭐하러 봐. 재무제표가. 맞잖아요. 분기마다 나오는 재무제표를 뭐하러 봐요? 이틀 뒤에, 일주일 뒤에, 한달 뒤에 팔 건데. 그래서 예측은 하되,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라고 예측은 하되, 대응하세요. 어떻게? 난 여기까지만 볼 거야. 그죠? 어떻게 돼? 여기 딱 하면, 아예 나 손절.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3차까지 보고 여기서 손절. 뭐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난 여기서 손절.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돼? 딱 올라가면, 여기서 1차 매도, 뭐20% 매도, 여기 절반 매도. 여기 뭐90% 매도, 10%는 한번 내비둬 볼래.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마이너스 40%, 50%, 60%뭐 장기 투자할 거예요. 막 같이 떠나서 조간 자식들 그냥 물리면서.
제발 좀저 계좌 보여주실 때 플러스 난 걸로 장기 투자한다고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 다 물려있는데 장기 투자한대. 아니, 장기 투자는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아, 제가 지금 이거 플러스 한 600% 나 있는데, 1000%, 뭐 2000%, 뭐 앞으로 배당만 받을 겁니다. 이래야 이게 맞는 거죠. 아니, 물려있는 게 무슨 장기 투자예요. 물린 거지. 막아치도 안 주려고 앉아있어, 진짜. 아셨죠? 아무튼,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대부분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시되, 예측하는 건 좋아요. 대응하세요. 반드시. 아셨죠? 예측하려면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 안 할 거면 대응도 안 하겠죠. 그럴 거면 예측하지 마세요. 대응 안 할 거면. 아니, 단기 투자 하지 마시라고요. 그럴 거면. 근데 여러분들 다 단기 투자자잖아요. 90%가. 그죠? 그럴 거면 대응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혼절하는 게 나쁘다. 뭐 혼절 다닥분만 하면 원금이 날아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웃긴 건 단기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왜 바꾸냐고요, 내 말은.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바꾸지 말라고. 중간에. 변수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전에 많이 고민하시고 일단 진입하면 이거대로 밀고 나가보세요. 그래야 본인 노하우가 쌓여.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노하우가 안 쌓여요, 여러분들. 아셨죠? 두 번째, 예측은 하되 대응은 하라.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기, 장기에 따른 공부를 혼동하지 마라. 아까 위에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단기 투자자예요, 사실. 그죠? 인정하시죠? 지금 3년 이상 들고 가시고 계신 분 없어요. 1년도 없어요. 중간에 다 바꿔요. 물려서 버티는 거 말고요. 가끔 막 이제 나는 버틴 거 있는데 이러려고 손 들려고 그러셨죠 지금. 물려서 버틴 거 말고요. 수익 나서 버틴 거. 그죠? 없죠? 예, 다 단기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출발이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아. 6개월 투자하는데 장기 투자자. 6개월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6개월이 무슨 장기 투자자예요. 누가 그래요? 초단타 스캐필 치는 사람들 기준으로 6개월은 초장기겠죠. 그죠? 장기를 한 3년 이상 수익 난 걸 들고 가는 거. 제 입장에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은 단기 투자를 하세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자꾸 재무제표 봐. 재무제표. 그 다음에 막 매크로 봐. 매크로는 거시경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거시경제. 멀리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보냐고요. 차라리 다음 분기 매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주가가 상승하려면 재무제표는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기업의 매출액, 다음 분기의 어떤 매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판매량을 적어도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 어떤 데 투자해요? 잘 모르는 데 투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 기업이 얼마인지 보통 물어보면 시총도 몰라요,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들. 근데 대부분 그런 데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나쁘다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하지 말란다고 여러분들이 안 합니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엔. 그럴 거면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명확하게 알으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쓸데없는 거라도 좀 줄이세요. 왜 매크로를 봐요? 차라리 재무제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재무제표를 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새끼 저거 재무제표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한다고. 저거 단타꾼이라고. 상황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 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고 그냥 슬프다 진짜. 한글로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무튼 슬픈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뭐 갭을 메꿨다, 눌림이다, 돌파하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차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차티스트. 이게 놀림이에요, 사실은. 저거 차트밖에 모르고 차트로만 하는 놈들이라고. 차트는 과거의 영역 아니에요? 이래요. 주가를 선반영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선반영한 걸 나타내는 차트는 미래 데이터잖아요. 왜 차트가 나빠요? 이름도 할 말 없죠. 그래서 어떤 걸 욕하고 막 밀어내고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들이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차트 공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차트 공부 하세요. 그리고 대응하셔야 되고. 차트를 가지고 예측해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제가 맨날 설명해 드리는 게 뭐예요? 아, 이렇게 뭐 이평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여기 돌파해서 이쪽이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차트 갖고 얘기하는 거고 예측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또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손절해야죠. 뭘 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보면 52주 신고가 나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하거나 매매하라고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있어 막 이렇게 올라있는데 아 유과장 이거 매수하라고 그랬나 봐. 여기쯤에서 매수하라고 그랬나 봐. 이 새끼 미쳤네 이거. 여기 떨어지면 얼만데. 이런 걸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런 데서 한번 떨어져봐야 마이너스 60% 당하지. 그건 네 얘기고. 네 이야기고. 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여기서 잘라버려요 그냥. 제가 여기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런 차트적인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보겠어요? 거래량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개인과 기관, 외국인 이런 수급들 빠져나간 것들이 있는지 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눌림이라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차에서 악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요번에 환율 1350원 넘으니까 어때요? 90% 털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다시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때 안 자르고 지금 환율도 안정됐는데 이제 안 자르고 그냥 버텼으면 지금 더 이익이지 않았을까? 아니요. 제가 계산해봤죠, 벌써. 이 종목들 내가 다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훨씬 손해입니다. 근데 이익 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왜? 시장이 그렇게 확 위기 왔다가 겁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어쨌든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냥. 제 기준대로 할 겁니다, 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기준대로 하시고 예측하되 반드시 대응하시고 예측할 거면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투자할 거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단기 장기에 따른 공부를 혼동하지 마세요. 본인이 단기 투자자면서 자꾸 장기 투자자가 해야 될 공부를 하면서 애쓰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리니까 버티는 거예요. 왜? 장기로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단기 투자자라니까요. 차라리 수익 났을 때 버텨요. 차라리. 그래야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먹죠. 그런 건 짧게 먹으면서. 가끔 이런 얘기 하면, 아유, 너 에코프로비엠 몇십 배 올랐는데 5% 먹고 하니까 너 같은 애들이 돈못 버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가끔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에코프로비엠 안 갖고 있어.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00배 오르면 뭐해. 넌 없어, 넌. 넌 없다고, 넌. 거기 없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제가, 아유, 예,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걸왜못 버티는 줄 아세요? 뭘 아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들 있죠, 가끔. 가끔 어머님들, 이런 분들 에코프로비엠 20배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 가끔 있어요. 가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야 될 만한 시즌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오든, 대세 상승장이 오든, 어떤 상승장이 오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장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니까 제가 하락과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하지만, 대세 상승장이 오면, 상승장이 오면 또 상승에 대한 대응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수리공님한테는 자주 만나니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장이 어떤 처음에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본인이 시나리오 세운 대로 와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쯤에 왔을 때 본인이 수익 실현을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장이 너무 좋아. 왜냐면 이때 본 장이랑 이때 본 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서 10%에서 20%는 남겨보라고 해요. 무조건 기준대로 하세요! 막 지금 이러거든요. 기준대로 하세요! 왜? 안 하니까 너무. 하지만 이런 연습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또 한번 남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아직 기본기도 안돼 있는 사람들이 자꾸 유연하게 대응하는 건 대응이 아니에요. 변심이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진짜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제가 딱 정해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해외 투자하세요, 일단. 아셨죠? 제가 생각하는 건한50% 본인의 투자금의 50% 정도는 해외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에만 투자할 거다라고 하시면 예측하되 대응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국내는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 지수도 잘 없어요. 차라리 미국 같으면 뭐 SPY나 뭐 QQQ 이런 거라도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 장기 우상향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수익을 줄 만큼 아니면 시장에다가 뭐 은행에다 맡긴 것만큼 채권을 산 만큼 그거보다 넘는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주식 시장에 맡긴다는 건데 그거만큼 줍니까? 아니죠. 국내는 부동산에 파킹하는 게 최고예요. 지금 수익률을 따져보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해외 투자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는 해외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측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투자하실 분들은. 근데 제가 아무리 해외 투자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 국내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국내 투자는 예측하세요.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무리 대세 상승이 나오는 것들도 보통 보면 2에서 3년 주기로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죽고 나서 세츄레이션 되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로 갑니다. 그죠? 한국 주식시장은.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어때요? 제가 자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가다가 풍파는 있지만 장기 우상향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비두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 주식시장은 어때요? 내비뒀다가는 다시 제자리까지 와요. 이러니까 대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따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 주식시장의, 그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의 특징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돼요. 한국 시장이 족같잖아요. 뭐 배당도 안 주고 막 백령 회임에 막 뻑하면 유상증자 두드려 맞고 유가장도 두드려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주파 하되 아 이런 시장이구나 여기는 하고 여기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그때 그 어느 종목이라고 속풀이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주간 종목 아직까지 갖고 있었으면 제가 손절한 라인에서 벌써 마이너스 27%가 더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제가 거기다 거의 2억 배팅해 놨다고 그랬죠.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벌써 5천만 원이 넘죠, 마이너스. 그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제가 버텼어 봐요, 이거. 손절 못하고. 아셨죠? 아무튼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꼭 이런 식으로 그 시장에 맞게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지 마세요. 아, 이거 막 재무제표를 보는 게 맞아. 막 싸우신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셨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성향 본인부터 파악하라고 그러잖아요. 본인부터.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쪽이다. 단기 예측과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들 잘 파악하시고 꼭 잔잔잔잔 수익 내는,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해외 투자해보는, 그죠? 해외가 불안하다면서 더 오히려 못하겠다면서, 그러면 수익금을 가지고 해외를 투자해보세요. 그래서 해외 투자도 시작해보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